내가 아침에 운동하면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에 아침에 운동하지 말아라. 그래서 저는 이게 엑셀 든 겁니다. 아, 정답 알려주세요, 네. 선생님. 아니야. 저 5도 좀 말씀 알려주세요. 5도 얘기하세요. 제가 연기에서 5를 든 게 아니고요. 네. 아침이 왜 좋으냐. 왜 굶은 상태에서 운동하는 게 좋으냐. 네. 이거 진짜 이거 말씀하면은 선생님이 답할 게 없죠. 네. 진짜로. 말씀해주세요. 왜? 먹고 운동하잖아요. 먹는 거 소화시키는 거예요. 빈속에 운동하잖아요. 내 몸을 태우는 거예요. 그럼요. 네, 정확한 걸 알고 있습니다. 저는요. 네. 찢어진 백과사전이야. 부분적으로 네. 맞죠. 맞네. 자, 정답 바로 가겠습니다. 그러면 네, 정답은요? 정답은 그렇죠. 이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어느 시간에 해도 다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요. 그치. 실제로 이 체중 감량에 유리한 시간이 아침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운동한 사람들이 이 저녁에 운동한 사람보다 체질량 지수가 낮다라고 지금 보고를 했고요. 실제로 이른 아침에 운동을 하는 여성분들이 이 저녁에 운동한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이 총 체지방이 3% 정도 더 감소했고 뱃살 지방이 7% 정도 더 감소했다고 합니다. 그뿐만이 아니라 이 잠을 자는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복 상태가 자연스럽게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유지가 되는데 아침 식사 전에 이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? 피부 속이나 이 간 속에 있는 그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나고요. 그다음에 아침 운동의 효과가 보통 운동이 끝난 다음에도 한 수시간 정도 더 지속이 됩니다. 운동 후에 이 높은 대사 상태, 신진 대사 상태가 좀 더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이 뱃살 비만을 빼는 데 아주 효과적인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반대로 네. 아침에 운동을 피해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? 맞습니다. 아주 정말 예리한 네네네네. 질문이 맞는데 예, 혈당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 당뇨라고 하죠. 예,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혈당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침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잘못하시게 되면은 이 저혈당으로 쇼크 상태 빠질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또 저녁 늦게 운동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또 주무시는 과정 중에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. 아까 뇌졸중이나 심혈관계 같은 그런 심내혈관 질환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일교차가 심한 아침 시간에 운동하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. 그래서 제가 X를 든 거라고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제가 서당, 허당이 아니에요. 서당. 아니, 중간입니다. 중간. 예. 중간. 맞습니다. 조금 제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아침에 찬 공기를 맞게 되면 이 혈관이 어떻게 되죠? 수축을 하게 됩니다. 수축을 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요. 이 혈관벽이 약해진 대로 혈관이 터지면서 뇌졸중,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자신의 몸 상태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자신의 각자에게 맞는 운동 시간대를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. 네.